이번 시간에는 비디오를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비디오라고 하는 이름의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마치 여러분이 이미지를 웹사이트에 포함할 때는 img라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HTML5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이 비디오를 웹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는 이 표준화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img 태그를 쓰면 되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브라우저가 할수 없지만 사람들은 웹을 통해서 비디오를 보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컸겠죠. 자연스럽게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비디오 서비스들은 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플래시라고 하는 소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를 보여주는 기능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HTML 또 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디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전까지 이 플래시와 같은 그러한 플러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HTML5가 등장하면서 비디오 태그라고 하는 기능과 함께 여러분의 웹페이지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기능이 포함이 됐고, 이제부터는 플래시와 같은 플러그인이 없이도 이 순정 웹브라우저 기술만으로도 이 비디오를 표현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에서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HTML 플레이어, 5 플레이어 정보가 나오는 요런 식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 웹페이지가 HTML5에 의해서 제공되는 비디오 태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비디오 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습 환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 videos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두 개의 비디오 파일을 위치시켰는데요. 둘다 똑같은 영상인데, 뒤에 확장자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소위 코덱이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뭐, 이 동영상을 저장하는 이 방식이 다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마 동영상 파일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동영상 파일을 고맙게도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샘플 영상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샘플 MP4, 샘플 OGG 뭐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다양한 형식의 비디오 이 저장 방식으로 저장된 비디오 파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샘플 4 비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자, 크롬 기준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동영상이 바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윈도우는 Ctrl S, 맥은 아마 Command S를 누르시면 요 파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장하셔서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고 귀찮으면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얘기만 들으셔도 되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비디오 태그가 삽입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video.html. 이미 있네요. 예. 여러분 직접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최종적인 모습은 일단은 지우고. 자, 그리고 이 body 태그 밑에다가 이제 비디오 태그를 삽입할 건데요. 자, 비디오. 근데 이 img 태그는 src라는 속성이 있었는데 비디오 태그는 src라는 속성이 비디오 태그 옆에 붙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 삽입하고자 하는 동영상을 담고 있는 바로 그 영상 파일은 이렇게 삽입하십니다. 이렇게 삽입합니다. sorc 소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sric라는 속성을 여기다가 붙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상은 현재 videos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small.mp4를 이렇게 입력하고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이 재생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자, 저는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파이어폭스로 이걸 열어볼게요. 자, 파이어폭스에서는 지원 파일 형식 및 뭐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 출력한 동영상은 small.mp4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mp4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장된 그런 동영상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크롬은 mp4를 지원하는데 파이어폭스는 mp4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다양한 고려들에 의해서 파이어폭스는 mp4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파이어폭스는 동영상을 서비스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동영상인데 ogv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죠? 저걸 제가 카피해서 ogv로 이렇게 내용을 살짝 수정해서 이 동영상을 파이어폭스로 열어볼게요. 어때요? 이제 되죠? 즉, 브라우저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동영상의 어떤 포맷이 다릅니다. 코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들 때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형태의 동영상 저장 방법, 예, 저장 방법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것을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그 웹브라우저가 자기가 지원하는 것 중에 가장 선호하는 방식을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선택해서 화면에 표시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는 태그가 필요한 거죠. 비디오 태그의 하이 태그로. 예. 자, 그리고 다시 동영상 플레이어로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동영상의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마치 이미지 태그와 똑같이 여러분이 비디오라고 하는 태그의 속성으로 width 값을 지정하시면 width는 폭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폭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400픽셀만큼의 크기겠죠? 그런데 이 동영상인데 이거 이미지 같잖아요. 왜 그렇죠? 영상을 시작하고 끝내고 이런 컨트롤들이 필요한데 그 컨트롤이 현재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컨트롤 스 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내용이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스 라고만 적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영상을 켜고 끄고 영상 그 소리를 조절할 수 있고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요런 컨트롤이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이 개발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요런 비디오 태그 같은 데서 이렇게 한 칸 띄우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비디오라는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럼 추천되어 있는 속성의 이름을 보시면 아, 대충 뭐 하는 건지 좀 감이 오죠. 예를 들면 오토플레이는 뭐겠어요? 이 동영상이 화면에 표시될 때 자동으로 실행해라 라는 뜻이겠죠. 루프는 동영상에 대한 실행이 끝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라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태그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미리 다 알 필요가 없이 바로 이런 에디터라든지 아니면 사용설명서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태그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비디오 태그의 사용 방법 그리고 웹페이지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